이란 밑에 여기가 만약에 봉쇄된다 그러면 유가는 이건 폭등합니다. 겨울성수기 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레벨업된 LNG 운반선 쪽의 운임은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 중에 코스피 200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이거 편입되는 종목들 강한 거, 2차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감이 팽배해 있을 때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봐야겠죠? 봐도 뭐 똑같... 예. 뭐 지금 주말 사이에 매우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그렇죠. 뭐 들리는 얘기만 나오면 왜 하락했는지 그거 보면서 참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 쪽에서 뭔가 큰 거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막연한 거죠. 뭔가 진짜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진짜 커졌을 때는 그때 대응하면 되고요. 지금은 시장 반응이 본격 돌격해서 지금 이란까지 참전, 아니면 저 위에 레바논까지 참전, 이런 분위기까지 다 가세가 되면서 움직이는 시장의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거 빼고 나머지 이런 상황 쪽에서 좀 잊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나 안쪽에서 그거를 찐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건 됐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지금 대응해야 될, 체크해야 될, 어차피 오늘만 살자라고 보게 됐을 때는 체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말 사이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그리고 탱커, 이게 탱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차피 지금 겨울로 들어옵니다. 겨울로 들어오다 보니까 성수기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쪽이 상당히 세고 거기다가 또 시추선, 시추 관련된 쪽, 이거는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유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 순수출국답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원유를 쫙 뽑아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물론 경로가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천연가스 LNG 그리고 또 그중에 LPG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는 거는 원유에서 나왔을 때 뽑아내는 대표적인 이게 P가 이건 내추럴이고 이거는 P가 석유 페트롤리움 예 이쪽에서 발생하는 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뭐 밀도가 차이가 있다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원유 시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LPG도 영향력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봤었을 때 아 이거 다 운반을 누가 해?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탱커, 그걸 또 시추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슬슬 움직이더라고요. 그 가장 큰 기반이 제가 보통 리그수라고 하는 시추 건수가 점점, 한때 유가가 하방, 그러니까 정체를 보이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예 이런 데서 누가 원유를 시추해? 그러다 보니까 줄줄줄줄 밀립니다. 이번엔 다시 바닥찍, 이렇게 되면 좀 시추해봐야겠네?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인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탱커사 갖고 있은 지가 한 1년 반 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배당까지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주가 추이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도 영향을 끼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예,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앞으로의 관건은 그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서 호르무즈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이란 밑에 여기가 만약에 봉쇄된다 그러면 유가는 이건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왜 참전하는 걸 왜 걱정을 하냐면은 이란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는 일단 이거 봉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동산 원유들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들 다 폭등할 수밖에 없죠. 가격, 유가가.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걸 가장 또 즐겁게 보는 쪽은 미국입니다. 우리 거 쓰겠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또 견제합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참전해서 유가가 급등해서 어차피 여기를 막아놔야 우리 쪽으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좋아할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명분은 물론 이슬람 동맹을 위해서 진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고스란히 수혜는 주도권은 어디로 뺏기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다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 에너지 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쪽 우쪽으로 보면은 그 우쪽에 그 이집트하고 딱 연결되는 이쪽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유럽 쪽과 이렇게 해서 이를 통과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죠. 근데 원래는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 밑에 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최단 시간 줄여줬던 게 수에즈 운하죠. 이게 만약에 봉쇄가 된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이집트가 나 화났어. 그리고 봉쇄가 된다. 그러면 운임이 확 뛰어버리겠죠. 그러면 해운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때 뭐가 뛰었냐면 석탄이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벌써 LNG 가스 같은 경우는 20%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런 쪽도 연관이 또 지난번과 또 똑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료가 왜 올라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서 암모니아 올라가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까지 쭉 차지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왜 뭐 단순하게 뭐 사료 비료 쪽이 그냥 테마 쪽이 아니라 이런 쪽까지 연결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구조상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에너지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유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잡주 있죠. 네. 네.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한국석유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잡주라고 하지 말고 잡주인데 수익률 좋습니다. 네. 그럼 됐죠. 예. 뭐 이런 것들 종목들 석유 테마주 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지금 뭐 끝날 때가 아니겠죠.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만약에 관심이 있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탱커사들 이거 미국 종목들 체크하세요. 이거 저는 매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려도 또 여전히 겨울 성수기 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레벨업된 LNG 운반선 쪽의 운임은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서는 계속 이거 체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미국의 차라리 미국 종목 하시는 것도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LPG 관련된 쪽에서 운반선 딱 하나 KSS 해운 이게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사료 비료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 오늘만 매매하고 어떤 트레이딩 한번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비료 쪽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급등과 함께 나오는 석탄의 영향권들 이거 들어온 종목들은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어차피 오늘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을 뭐 본격적으로 가져지고 들어가서 뭐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본격 공습이 아니라 자기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인질이 끌려갔는데 인질 찾아낼 거 아니냐. 그래서 국지적 급습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 관심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아니 바이든 대통령까지 간대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서 원래 미국 대통령이 가서 딱 들어가면 지금까지 전쟁의 마무리 쪽이었지 않습니까? 가서 와 악수해 이거였었기 때문에 그때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걸 못 끌어낸다. 내년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뭔가를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으로 쫙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 만약에 가게 되면 거의 또 한번 일단락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가서 만약에 지난번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끝났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그런 것 같아서 그 작업 끝내고 그다음에 가겠죠. 그러면 거의 마무리일 수가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 이런 쪽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는
이런 때일수록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 중에 코스피 200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이거 편입되는 종목들 강한 거. 이게 어차피 수급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TCC 스틸이나 삼화알미늄 이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바로 대응하지는 마시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영원무역 홀딩스, 덴티움, 케이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의 밀리면 어차피 이런 거 밀리면은 또 수급적으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11월 달까지는 또 계속 플레이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은 지금은 오히려 눌렸다가 터난다라고 보게 되면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건에서로 그런 걸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종목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지금 대응할 거. 네. 네. 세 번째는 반도체 쪽인데 이건 뭐 당연히 지금 강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네. 강했었는데 솔직히 HBM 종목이라고 하는데 HBM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도 막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삼성이 그렇다고 아는 건 아닙니다. 삼성보다도 먼저 선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HBM3E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단독으로 퀄테스트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진행될 다음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쪽도 하나의 계속 투자 아이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2차전지인데요. 2차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감이 팽배해 있을 때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단기 투매나 아니면 하방 압력 나올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러면 다 끝났어. 2차전지 끝났어. 밸류 높아.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다 그럴 겁니다. 뭐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왔고 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정점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 오늘 만약에 낙폭이 키운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안 좋은 실적 나와서 주가가 안 좋아서 밀린다. 당연한 거겠죠. 이번이 끝이겠느냐? 아니겠느냐? 물론 엘보마리 한 4% 빠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영향받으면서 같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리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싸게 사겠습니까?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몇 가지 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파리로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파리로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파리로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파리로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파리로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